자, 우윤군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국회의원 5.18 비하 사건, 손혜원 의원 특위 의혹 보도 고소, 여기다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명예훼손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 정치적인 폭발력이 아주 큰 사건들인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점이 그 공통점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뭐 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 맡아 갖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형사 1부가 파급력 커서 큰 사건을 맡다기보다는 뭐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된 것 같은데 원래 네. 제일 큰 데 특수부잖아요. 그럼 원래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특수부에서 했어야 되는 사건들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특수부는 원래 특수사건들. 그러니까 네. 이제 재벌이라든지 정치인 정치자금이나 이 돈에 관계된 거예요. 뇌물이나 횡령 이런 돈에 관련된 것들. 근데 사실은 큰 사건도 되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법 정치자금, 불법 뇌물, 그렇죠. 독직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에 큰 사건이 몰리기 마련인데 사실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 하는 거예요. 뭐 고소고발이라든지 뭐 폭행,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 이런 사건들 하는 건데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사건 걸려 있는 것들. 우용군 저 대사도 그렇고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5.18 사건도 그렇고 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수부로 배당된 사건은 아닌 거죠. 아하.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고발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리고 네. 또 관할도 서초경찰서 관할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어떻게 보면 조금 우연치 않게 저렇게 큰 사건들을 거기 이제 몰려가게 된 것이지. 네. 뭐 원래 형사인부가 무슨 뭐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부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 사건이 네. 지금 정치권에 정말 핵으로 떠버린 거예요. 네. 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다 고소고발하고 그게 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중앙지검에 워낙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다 형사일부로 배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인사, 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된 큰 사건들은 원래 특수부가 해왔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대검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대검 중수부에서 주로 이제 큼직한 뭐 재벌 사건이라든지 네. 주로 주요 정치인 사건 해왔고 또 그 다음에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그 역할을 해왔는데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그 모든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가 다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김태현 변호 설명이 맞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특수부에 좀 수사를 맡기면 이게 정권에 좀 힘이 실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주로 하명 사건들, 예를 들어서 네. 뭐 청와대 하명이나 이런 사건들을 주로 특수부가 많이 맡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 특수부가 맡을 경우는 아, 이 사건은 이렇게 가겠구나. 네. 이 처벌이 강하게 나오겠구나. 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사부나 조사부에 맡기면 아 이거 수사 제대로 하는 거야?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아하. 솔직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부에 맡겼기 때문에 조사의 강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기존 관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 정부는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특수수사,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라고 정권 초기부터 밝혀왔었죠. 검찰총장의 이런 공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종현님, 네. 그럼 저 말대로라면 그럼 이번 정권 들어서는 특수부가 굉장히 작아지거나 수사를 막거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참 이상적인 이야기였죠. 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저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했고, 뭐 장관, 비서실장, 뭐 다 줄줄이 특수부에 다 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 중심으로 하는 아.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물총장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정권에서 초기부터 적폐 수사를 모두가 다 해왔기 때문에 현재 특수부 3부로는 도저히 안 돼서 네. 또 4부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정원을 270명을 늘렸어요. 네. 정원만 늘린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 다 파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일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지금 뭐 특수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게 지방에서 다 검사들 파견시켜 해도
왜냐하면 이 사법농단 수사만 해도 수입된 검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거의 100명 가까운 지금 수사팀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지금 문밀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던 열린 검찰, 무슨 뭐 축소된 검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대해진 검찰이 결과적으로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요, 지난해 검찰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3인방은 유임까지 됐어요. 지검장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2차장, 3차장 다 유임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원래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야기대로라면 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더 지금 더 비대해지고 커지는 결과잖아요. 예, 더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가 좀 약간 이례적인 인사가 좀 많이 지금 있죠. 네. 검찰에서. 그렇지만 그 검찰 인사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어떤 그 인사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와 배당 뭐 어디로 배당 사건이 배당되느냐 이런 것들의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검찰의 인사나 수사는 그 승복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의 평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 저항이나 반항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아 내가 이런 보직 코스를 가면은 이렇게 승진할 수 있고 이런 업적을 쌓으면 이렇게 승진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코스에 그 자리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인사한 거는 조금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더욱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승진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까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아직 저는 기억나는데 청와대에서 검찰 임사 발표할 때 네. 서울중앙지검장 발표할 때 윤석열 했을 때 와 하면서 막 네. 술렁술렁 그러던 그렇죠. 아직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왜냐면 검사장 승진이 아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검사장 승진할 때 처음 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안 줍니다. 네.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사에서 지검장급 낮춘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나 뭐 이렇게 공판 송무부장이나 이런 데 갔다가 물론 그 전에 고검에 이제 부장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선 지검장 나가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에서 마지막에 오는 자리거든요. 제일 높은 자리니까. 근데 처음에 검사장 나는 사람한테 서울중앙지검장 딱 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서초동 뿐만 아니라 여의도 주변에서도 뭐 다음 총장은 그냥 윤석열 검사장이네 큰 문제 없으면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인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뭐 검찰총장 현 정부 안에서 갈지 안 갈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어찌 됐건 간에 서울중앙지검장 다른 순간부터 차기 총장 유력한 후보는 아하. 윤석열 지검장이었던 건 그건 뭐 명확하나 사실 후보입니다. 뭐 언제까지 어쨌든 뭐 야권에서는 좀 불만이겠지만 현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와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적폐청산 수사를 무리 없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 총장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폐 수사는 그러면 지금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금 아직 사법농단 수사가 남았잖아요. 네. 사법농단 수사가 남았고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소유지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네.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법농단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긴 했지만 지금 뭐 다른 판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아직 조사도 안 끝났고 재판 시작도 안 됐기 아직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군요. 또 남아있죠. 시간 꽤 그럼 많이죠. 특수부는 그때까지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더 인력이 모자라면 더 또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하나 청원하면 네, 짧게. 검찰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관장 모여다가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연 검찰개혁이 현 정부에서 될까? 아. 그거는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왜? 검찰의 힘이 아직도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네. 검찰의 힘을 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검찰의 힘을 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검찰 개혁도 점점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